재수가 아니라 술수야. 술 마시려고 재수를 해요. 약간 슬픔의 맛. 자기네들이 유일하게 인생을 쓴맛을 배웠다라고 착각하는 그 감성. 술, 담배가 왜 나왔어? 담배 술이 아니라 술, 담배냐.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재수가 술이고 삼수가 담배이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재수생이 유리? 교육당국 난이도 조정 이유 없다. 자 이거 스포츠 댄스 감성. 자 이거 왜 이러죠? 처음엔 여러분 뭐 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고3이 불리하다고 했어요. 각종 고3들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죠. 수능 난이도 줄여가지고 고3들이 덜 불리하게, 심지어 절대평가인 영어하고 한국사뿐만 아니라 국어하고 수학도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관련 없다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고3 수시에 있어서는 비교과를 못 싸울 수 있고 이런 치정면들이 있는데, 수능 같은 경우는 오스트라다무스 누군데 씨. 맞잖아. 이렇게 컨텐츠가 이미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고3들은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인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나타났죠. 6모에 처음으로 N수생이 들어오면서 성적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걸 딱 비교를 해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재수생들 주말에 축구만 했는데, 그 재수종합반에서 여러분들 종이 돌려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거의 레알마드리드 하나 만들어가가지고 그 주말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강남청솔이랑 바르셀 지들끼리 엘클라시코 하는 거 하죠. 재수라시코 적당해야 되는데. 교육당국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발표. 재수생 재학생 간 우려할 차이 안 나타나. 이 친구 제가 봤을 때는 재수생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시계를 고3들 이런 거 안 차거든요. 그리고 샤프 자체가 상당히 빛나요. 재수생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샤프이기 때문에 조금 의심이 됩니다. 교육당국이 6월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채점 결과 고3 재학생과 재수생 사이에 우려할 만한 성적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수능 난이도 조절 가능성에 대한 선을 그었다. 자 이거 보시고 약간 고3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형들 6개월간 뭐한 거야? 한 번 더 봤으면 좀 잘 봐주던가. 그래서 난이도 좀 낮춰가지고 나 최저 좀 맞출 수 있게 도와주지. 형들 뭐했어 지금까지? 우리 전우치 전에 같이 썰린 거야 형들? 뭐한 거야? 네거티브 에너지를 상대방한테 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남탓이 국룰이야 얘들아. 형들 6개월 동안 술 마셨다. 재수가 아니라 술수야. 술 마시려고 재수를 해요. 약간 재수생들은 자기가 보는 술맛하고 약간 현역들의 술맛이 다르다 생각해요. 새내기들의 술맛하고 자기네들의 술맛은 다르다고 생각해서 자기네들은 무슨 뭐 거의 이제 약간 슬픔의 맛, 자기네들이 유일하게 인생을 쓴맛을 배웠다라고 착각하는 그 감성.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재수는 술이고 삼수는 담배예요. 인정하시죠? 술, 담배가 왜 나왔어? 담배 술이 아니라 술, 담배냐.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재수가 술이고 삼수가 담배이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전두엽에 있는 정신력으로 견뎠습니다. 9월 모의평가 결과까지 함께 분석해 2021학년도 수능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르도록 출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9월 모의평가 조금 어렵게 내볼 것 같아요. 9평을 조금 어렵게 낸 다음에 여기서 격차가 좀 난 다음에 수능 성적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제 뇌피셜은 이렇습니다. 수능 난이도를 조정할 이유가 없고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자, 예년의 기조를 유지한다. 이거 무서운 발언이에요. 어렵게 낸다라는 거예요. 예년과 비슷하게 짜증남. 이거 난이도가 비슷한 게 아니라 그 뇌파를 간파하는 그 짜증남이 비슷해. 네. 아래 있는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 오는 13일부터 23일 원서 접수. 자, 중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미미 민우입니다. 최근에 이런 여론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문과 5수생이다 보니까 지가 뭘 한다고 입만 살아가지고 혓바닥을 놀리냐 쟤는. 추가적으로 형 너무 문과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의견을 제가 좀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모의평가 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 모의평가를 응시하는데 수학, 자 가형으로 칩니다. 자 세계의 논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죠. 과연 수학 나형 1등급은 수학 가형 몇 등급을 맞을 것인가? 수학 나형 1등급 이퀄 1. 세계적 난제를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가형 몇 등급 나오는지 여러분들 성적이 발표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제 자존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1등급을 성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국사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한국사 모의평가 포함해서 수능 절대평가로 변한다는 이유 단 한 문제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한국사 반드시 1등급을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탐구 영역은 생명과학1과 물리학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과외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졸업이신 트위치 스트리머 고대병아리님에게 과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1은 서울대학교 트리플H 동아리의 서울대 물리교육과 이규철군에게 과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과외 선생님을 뒤로 하고 런닝메이트십 운영으로 한번 9월 모의평가 여러분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를 하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사탐하나 과탐하나 이렇게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통지가 10월 16일입니다. 이때 이제 성적표 다 공개하고 9월 16일날 이제 미투스시군요. 자 미가스터디시 운영으로 16일날 바로 생방송으로 9월 모의평가 실시간 리뷰 강의죠. 보고 오자마자 바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그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채점까지 제가 할 거고요. 채점 뒤에 리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은
캠을 옮겨서 손채점을 하나씩 거북이 할 소리를 내면서 긋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컨텐츠를 생각을 한 게 뭐 방학 때 따로 공부할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문과다 보니까 이과 수험생분들 시청자분들의 공감대를 헤아리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전과목적으로 뭔가 포인트적으로 좀 알고는 있어야 또 교육을 빙자한 빵댕이 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고 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제가 이과에 대한 과목을 좀 이해를 못한다라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나.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초월함수에 대한 미분적분 이런 것도 좀 도전을 해보고 과탐 같은 경우도 조금 뉴턴식 운영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또 의대에 진학하려고 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많은 조금 기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일단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등급을 못 맞아도 재밌고 잘 맞아도 재밌고 이런 상황이 좀 아닌가 싶어서 수능은 틀림 죄송합니다. 모의평가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을 보는 거는 아무래도 컨텐츠와 하는 것이 너무 선을 넘은 것 같고 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바 마침 삼겹살이 도착을 했습니다. 삼겹살을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헤헤. It's magic.